반갑습니다. 윈도우 10의 1909 버전이 11월 12일 날짜로 풀렸습니다. 공식적으로 풀리기 전에 테스트 버전을 써보시던 분들이 역대급 패치라는 소리들이 보였고 회사 측에서는 CPU 코어를 좀 더 활용을 더 잘되게 최적화했다는 등 많은 소리들이 퍼졌던 버전입니다. 그리고 마소 측에서도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이나 외적인 면이 아닌 안정성이나 성능 향상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을 하더군요. 말은 그렇게들 하더군요. 이 영상에선 윈도우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이 아닌 과연 게임에서도 좋아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게임에는 성능 향상이 개뿔도 없습니다. 제가 벤치한 사양을 일단 잘 살펴보시고 제 시스템은 인텔 기반이기 때문에 인텔 쓰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벤치 보실 때 온도는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 며칠 사이에 제 방이 너무 추워졌거든요. 바로 벤치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더랜드3에서 급격한 프레임 드랍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인텔 게이머들에게 필요없는 업데이트 수준입니다. 물론 저와 다른 시스템을 가진 분들은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과연 다른 CPU라고 해서 더 좋아질까요? 심심하시거나 시간 남아서 할 거 없으실 때 업데이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AMD CPU를 가지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1903대처럼 성능 향상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